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치즈페이너 김승훈이에요. 네, 오늘 지금 이 장소는 이제 서대문역 농협 본점이 있는 곳이에요. 오늘 이 서대문역 이 농협 본점에서 촬영을 시작하는 이유는요. 네, 뭐 로또 1등 당첨금 찾으러 온 거 아니에요. 다음번에 여기서 촬영하는 거는 1등 돼가지고 여기서 좀 인증 촬영 좀 하고 싶다. 오늘 가려고 하는 곳이 이제 서울흥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 서대문역 이 농협 경찰청 앞에서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사실 이 동네는 개인적으로 내가 이제 예비군 훈련 갈 때 요 근처에서 버스를 갈아탔거든요. 네, 별로 뭐 좋은 기억은 아닌데 702번이 왔는데 702A번을 타고 갈게요. 지금 이제 서울흥 입구에 버스를 타고 내렸어요. 네, 서울흥 가는 길. 이제 여기는 여기 서울흥은요 딱 서울 밖에 나가면 있어요. 사실 오늘 서울흥부터 오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제일 가까운 왕릉 서울흥부터 오게 된 거예요. 제일 가깝다고 해도 사실 한 시간 넘게 걸려 집에서는. 오늘 모르겠어요. 여기가 딱 서울 딱 그 외곽인 것도 있고 오늘 지금 토요일 대낮이거든요. 날씨도 좋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변수가 있어요. 사람이 좀 많아. 여기 서울흥로는요 사실 이제 부산역에서 조금 얼마 좀 더 고개 넘어가면 서울 밖으로 나가잖아. 그래서 이제 사람이 좀 많아. 세계유산 조선왕릉 고향서울흥이라고 되어 있네요. 고향서울흥. 네, 뭐 다른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한번. 근데 오늘 좀 사람이 좀 많아. 좀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네. 오늘 좀 거리두기 좀 빡세겠는데? 서울흥이라고 하는 이유는 네, 말 그대로 서울 서쪽에 있는 오릉이라는 거예요. 그 동구릉이 서울 동쪽에 있는 아홉릉이라고 해서 동구릉이라고 하는 거고 서울흥은 서쪽에 있어서 네, 어쨌든 동구릉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는데 사실 이제 동구릉 왔을 때는 그날 내가 눈 쏟아졌잖아. 어쨌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의경세자부터 이렇게 능이 조성이 됐어요. 의경세자하고 인수대비 능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종하고 안순왕후의 이제 창릉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이제 다섯 능이 있어요. 창릉 예종이고 그 다음에 경릉이 의경세자의 능인데 나중에 추존왕이 됐기 때문에 창릉보다 이제 경릉이 더 아래에 쓰여진 거겠죠. 능으로 승격된 거기 때문에 성종 즉위 이후에 승격이 돼요. 그 다음에 익능은 이제 숙종의 첫 번째 왕후였던 인경왕후만 있어요. 익능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명릉에 숙종 인현왕후 인원왕후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홍릉은 이제 정성왕후 혼자 있어요. 영조랑 정순왕후가 동구릉에 같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능으로 승격되지 못한 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순창원은 이제 명종 아들이었던 순회세자. 이게 명종이 결국은 이제 아들한테 선의를 못했잖아요. 아들들이 다 죽어가지고. 엄마. 그 다음에 이제 수경원. 수경원 여기는요 영빈이 씨의 이 원이에요. 영빈이 씨의 원이어가지고 영빈이 씨는 네 사도세자의 엄마죠. 그 사도세자의 엄마이기도 하면서 사도세자의 형인 효장세자의 엄마이기도 해요. 효장세자도 황제 추존이 되죠. 이제 정조가 법적으로는 효장세자 아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빈묘. 네. 옥산 부대빈. 네. 희빈장씨. 그 유명한 희빈장씨예요. 그 장옥정. 장옥정은요, 원도 아니야. 묘로 강등이 돼요. 왜냐면, 폐서인되고 사사되기 때문에, 사사된 상태로 복권이 안 돼서, 그, 장옥정의 경우는 능도 아니고, 원도 아니고, 그냥 묘예요. 연산군 묘하고 똑같은 동급이에요. 자, 그래서 지도를 보면요. 그래서 여기 창릉, 여기 창릉이 제일 먼저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울릉이 있는 동네 이름이 창릉동이에요. 네, 그거는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창릉은, 네, 따로따로, 동원 이강릉이라고 해서 따로따로 있어요. 각방 쓰는 거죠. 부부가 각방 쓰는 거고. 그 다음에, 홍릉이 바로 여기 붙어 있죠. 정성하고 혼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대빈묘. 여기 대빈묘가 혼자 여기 떨어져 있어요. 장옥정. 그 유명한 장옥정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경릉이, 네, 의경세자랑 인수대비. 그 다음에 여기 순창원, 순회세자. 그리고 익릉이. 인경왕후 혼자 있어요. 인경왕후가 이제 숙종의 왕후인데 너무 일찍 요절을 했죠. 인경왕후가 요절을 해가지고 나중에 여기 명릉이, 여기 명릉이 이제 숙종의 능인데, 숙종하고 인현왕후는 여기 같이 묻히고요. 인원왕후는 여기 있어요. 인원왕후는. 그래서, 제실은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 수경원. 그, 영빈이씨. 영빈이씨의 원. 뭐, 어쨌든 여기 서울릉은 동구릉하고는 다르게 원하고 묘까지 있다는 거. 동구릉에는 원이나 묘는 없죠. 나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갈 곳이 홍유릉이라고 있는데, 홍유릉에도 원하고 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홍유릉은 대한제국 황실의 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대한제국 황실을 제일 마지막에 갈 거라서. 네, 어쨌든 오늘 시작 설명은 여기서 끝났고요. 네, 여기 서울릉에서 이제 매표소에서 제일 가까운 자리예요. 제일 가까운 자리로 이제 명동. 숙종이랑 인현왕후는 둘이 같은 방 쓰고, 인원왕후는 혼자 각방 쓰는데요. 그, 근데 이제 숙종이 원래 중전이 3명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 중전인 인경왕후는 좀 여기랑 아예 방을 따로 쓰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집을 따로 써요. 여기에 같이 있긴 있는데 집을 따로 써요. 이게 약간 부지를 마련을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인경왕후는 너무 일찍 죽어서 그래서 아마 따로 떨어져서 묻혔을 가능성이 있어요. 숙종 같은 경우 이제 내가 지난번에 내곡동에서 헌릉 가서 얘기는 했지만 좀 그 숙청으로 유명하죠. 숙종도 이제 환국을 여러 차례 일으키면서 되게 숙청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숙종대에 이르러서 대동법이 이제 평안도, 함경도, 그 북방 국경 지대를 제외하고는 전국 실시가 됐고, 그리고 백두산 정계위도 이 숙종 시대 때 설치가 됐죠. 여러분들이 이제 맨날 그 맨날 사극에서 장희빈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숙종이 도대체 무슨 업적을 남겼는지 딱히는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그래서 이 방에 처음 이제 모셔진 사람이 인현왕후죠. 인현왕후가 한 30대에 이제 승하를 하죠. 그 다음에 인현왕후가 죽은 다음에 그 인원왕후라고 그 중전을 새로 책봉을 해요. 근데 분명 숙종은 첫 번째 인경왕후 죽은 다음에 인현왕후를 책봉을 했고, 근데 인현왕후를 일시적으로 폐위를 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장옥정을 중전으로 승격을 시켰다가 인현왕후로 복위시키면서 다시 희빈으로 강등을 시키죠. 근데 숙종이 이때 법령을 확실히 그 법제화를 해요. 그 인현왕후가 복위하는 시점부터 이제
후국에서 중전으로 승격하는 거 그런 거 없다. 이때부터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인현왕후가 죽은 다음에 그 많은 후궁들 중에서 승격시키질 않고 인원왕후를 새롭게 중전으로 책봉하죠.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그 숙빈 최씨는요, 그 폐위되지는 않는데 이제 숙빈 최씨하고 이제 연인군이 결혼을 하면서 나가게 돼요. 연인군이 결혼하면서 나가게 돼. 따로 독립을 하라고 하죠. 세자가 아닌 다른 왕자나 공주들은 이제 장성에서 결혼하면 나가야 되거든. 궁 밖을 나가야 돼요. 숙빈 최씨는 그 숙종보다 일찍 죽더라고. 근데 이제 숙빈 최씨는 안타깝게 뭐 능으로 승격되거나 그러진 않았다 그래요. 어쨌든 저 앞에 가서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이제 여기서 명릉에서 이 제일 앞에 보이는 능이 이 현재 화면 기준으로 왼쪽이 숙종, 오른쪽이 인현왕후예요. 인현왕후가 먼저 오셨지. 그 다음에 이제 저기는 이제 신도비 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 자리는 그 이제 저 자리가 뭐 수락관이라든지 뭐 이제 재에 쓸 음식을 뭐 준비하는 그런 집. 여기는 이게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정자각은 당연히 이거는 웬만하면 다 있어. 근데 이제 다른 뭐 신도비라든지 뭐 수락관 뭐 이런 집들은요,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자, 이쪽으로 좀 더 가면, 이쪽으로 좀 더 가면, 네, 저 자리가 인원왕후만 저기에 따로 있어요. 오늘은 그냥 동구렁처럼 시대 순서대로 편집을 하지 않고 좀 그냥 동선 따라 가면서 한번 그 작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헌인능은 그 매표소 밖에 있었잖아요. 매표소 밖에 제실이 있어서 사실 거기는 이제 제실을 문을 안 열었는데, 그 여기 서울흥은 제실을 문을 안 연다는 게 좀 사실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국내 규모 2위인데, 동구릉에 이어서 규모 2위인데 문을 안 열어놓는다는 게, 동구릉은 열어놨었으니까. 일단은 정릉에서 일단 제시를 가봤기 때문에 뭐 여기는 뭐 좀 사실 뭐 문이 안 열린 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좀 안으로 들어와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제 영조의 후궁 영빈 이씨, 그 여기는 이제 비공개 지역이라서 여기서 더 이상 들어갈 순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능은 되게 산봉우리처럼 거의 그냥 그 흙으로 산을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능층을 또 만들잖아요. 근데 능은 이제 왕이나 왕후로 추존된 사람들의 능이라면요, 원은요 이제 후궁 아니면 뭐 세자 등으로 좀 그 약간 그래도 나름 왕실의 어른이었던 사람을 이제 능으로 승격시키기엔 좀 뭐한 그런 경우 이제 원으로 모시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영빈 이씨는 사두세자의 엄마라서, 그래서 나중에 그 정조가 그 영빈 이씨를 이제 생 할머니잖아요. 할머니를 이제 잘 모셨다고 하네요. 여기 익릉은 아까 이제 입구에 있었던 명릉하고 자리가 달라요. 입구에 이제 명릉에는 그 숙종 인현왕후, 인원왕후가 있었는데 인경왕후 혼자 여기에 있어요. 아까 이제 명릉에 있을 때는 좀 약간 내가 이것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여기 익릉의 자리를 보니까 그 숙종하고 인현왕후하고 인원왕후까지 여기에 네 명이 같이 묻히기에는 좀 자리가 좁지 않았나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익릉에는 인경왕후 혼자 남은 것 같아요. 여기 익릉의 특징은 다른 데는 향로 어로가 거의 그냥 평면길에 있는데 여기는
언덕에 이렇게 계단이 돼 있어요. 언덕에 이렇게 계단이 돼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너무 언덕 위에 따라 능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구조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솔직히 여기 그래 여기에 어떻게 네 명을 다 모셔요. 좁아. 네, 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한번 올라가 보자. 네, 여기 익능은 이제 저 밑에 그 음식을 준비한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정자각이 여기에 있고, 그리고 이제 신도비가 여기에 있고, 그리고 이제 저 위에 있는데, 진짜 이 주변에가 되게 좁네요. 숙종이 인경왕후랑은 같이 묻히지 못한 이유. 사실 어떻게 보면 인경왕후는 진짜 10대 초반에 세자빈으로 들어오면서부터 그 20대까지 어떻게 보면 진짜 청소년기를 함께 했는데, 이제 그 천연두로 당시 이제 그 아직 종두가 그 종두법이 이제 나오기 전 시대잖아요. 그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 종두법이 일제강점기 때나 이제 실시가 되는데,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지 그 당시 천연두에 걸리면. 그래서 이제 마마라고도 하죠. 그래서 인경왕후는 천연두로 죽어요. 그래서 나중에 숙종도 이어서 이제 또 천연두에 걸리는데, 그 숙종 같은 경우는 그 이제 현종의 부인이었던 명성왕후가 거의 그냥 뭐 머리에 막 물까지 끼얹는 식으로 뭐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랬는데, 그래서 명성왕후는 결국 그 기도의 여파로 죽어요. 숙종은 낳고 명성왕후가 죽어요. 뭐 그때쯤에 이제 원래 인현왕후가 그 중전으로 돌아왔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곳에 묻혔는데, 이제 근처에 좀 근처에 어디 뭐 진짜 다른 이제 후궁 다른 왕후들이 묻힐 자리가 없었던 걸로 봐서는, 그래서 익릉에 같이 묻히지 못하고 이제 명릉에 따로 조성이 된 걸로 보여요. 네, 좀 어떻게 보면 인경왕 혼자 안타깝죠. 첫 번째 조강지처인데, 물론 당연히 후사는 없어요. 숙종은 세 명의 왕후에게서는 후사를 못 봐요. 이제 경종은 이따가 가볼 그 장옥정의 그 묘소에 있고요. 묘소에서 장옥정의 아들이고 경종이. 그 다음에 이제 영조는 숙빈 채 씨 아들인데, 숙빈 채 씨는 여기 서울흥이 없거든요. 여기는 이제 순창원이라고 명종 때 세자였던 순회 세자의 원인데요. 근데 여기는 홍살문도 있고 정자각도 있고, 그래도 홍살문이랑 향로어로랑 정자각은 갖췄어요. 그 수경원하고는 또 다르죠. 그러니까 수경원은 이제 중간에 옮겨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수경원은 사실 이제 1970년에 옮겨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아마 이제 아무래도 1970년에 옮기면서 그냥 딱 그 딱 묘만 옮겨온 약간 그런 케이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능이 아니고 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저 위에 조금 약간 정방향으로 조성이 돼 있진 않네요. 네, 이렇게 있고, 이제 명종 때 이제 순회 세자의 이 자리가 이렇게 마련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순회 세자는 유저라고요. 이제 공회빈 같은 경우는 임진년까지 살아요. 1592년 임진년까지 살고요. 근데 이제 명종이 이제 친아들들이 다 죽어가지고 결국은 조카인 하성군한테 넘기죠. 그 아마 덕흥 대원군이
명정보다 나이가 많을 거예요. 명정이 꽤 늦게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더 큰 대원군이 누구냐면요, 그 유명한 여인천하에서 그 창빈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창빈 안씨의 아들이죠. 그 문정왕후가 이제 다른 후궁의 아들들을 다 숙청을 할 때 그 창빈의 아들만 살려둬요. 그 창빈의 아들이 덕흥군이고 그 덕흥군의 아들이 선조가 된 거지. 뭐 어떻게 보면 좀 결국 최종 승리자는 창빈 안씨였지. 순회세자 이렇게 일찍 죽은 걸 보면요. 뭐 그래요. 뭐 그래 중종이 저기 선정릉에 있고 그 다음에 문정왕후랑 명종이 저기 태강릉에 있잖아요. 뭐 나중에 그거는 태릉 가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여기는 경릉인데, 경릉은 이제 세조 때 의경세자였다가 성종의 아빠가 된 덕종 추존왕이에요. 그 의경세자 덕종하고 소예왕후, 우리는 인수대비로 알고 있는 그 여걸의 능이 이 자리에 있어요. 근데 원래는 그 정자가 기준으로 이 왼쪽부터 왕, 1왕후, 2왕후 뭐 이런 식으로 모시거든요. 그 순서대로 모시는데 그 여기 경릉은 약간 예외예요. 이게 그 저기 원래는 이제 경릉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저 자리에 의경세자 묘로 시작을 했어요. 그냥 세자 같은 경우는 그냥 묘였다가 한 원으로 올려주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이 성종으로 즉위를 하면서 덕종으로 왕으로 추존이 돼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둘레에 좀 뭐가 좀 조성이 조금 추가된 게 저 정도예요. 자, 근데 오히려 여기 경릉은요, 이제 이 자리를 가면 소예왕후 인수대비의 능이 있는데 인수대비가 좀 더 장식이 화려해요. 여기서도 볼 수는 없는데 그 뭐냐, 여기 덕종의 경우는 그 성물이 그 능 테두리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저기 인수대비 자리에는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덕종 같은 경우는 세자 시절에 죽었고 이제 인수대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연산군 시대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대비 자격으로 죽는 거야. 그 왕대비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왕대비가 아니라 대왕대비로 죽는구나 생각해보니까. 예종 왕후보다 더 위니까. 어쨌든 대왕대비로 그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능 테두리가 또 추가로 조성이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네, 이제 여기는 대빈묘라고 해서, 자, 서울은 아는데 왜 능도 아니고 원도 아니고 왜 묘냐 하면, 이 폐위돼서 사사된 희빈 장씨, 네, 장옥정의 묘라서 그래요. 이제 장옥정 같은 경우는 이제 궁녀 출신으로 후궁이 됐다가 후궁 자격으로 이제 원자 경종을 낳죠. 경종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희빈으로 승격이 돼요. 원자가 책봉이 되면서. 그 다음에 그 인현왕후가 일시적으로 폐위됐었다 그러잖아요. 일시적으로 폐위된 다음에는 중전으로 책봉이 됐고, 그 중전에 책봉된 데 인현왕후가 복위하면서 다시 희빈으로 강등. 그리고 이제 그 인현왕후 죽는데 장옥정이 저주했다. 그래가지고 장옥정은 결국 네, 사약 먹고 죽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사사됐으면 원래 이 서울흥에 묻히면 안 되는 거잖아. 죄인이니까. 죄인이어서 여기에 묻히면 안 돼가지고 원래 경기광주에 있었다 그래요. 근데 장옥정이 누구예요? 세자의 엄마였잖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경종이
그 경종이 즉위하고 나서 장옥정을 일로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대빈이라는 칭호까지는 줬다 그래. 이제 사사됐으니까 대빈묘가 된 거지. 그 대빈 그 원까지는 아마 승격을 못한 것 같아. 아무래도 죄인으로 죽은 거니까. 뭐 어떻게 보면 경종이 할 수 있었던 최대한의 배려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여기는 이제 창릉이랑 홍릉이랑 대빈묘만 좀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여기 대빈묘에서 여기 이거 올라온 길이거든. 또 내려가야 돼. 네. 이거는 사실 동구릉은 사실 좀 평지가 많아서 괜찮았는데 좀 동구릉도 사실 숭릉은 좀 멀리 있었거든요. 근데 네. 여기 서구릉이 약간 극한 코스인데요. 아 죽겠네. 지난밤에 외박을 하고 나와가지고 좀 머리 상태가 좀 별로이긴 한데, 자, 이 자리는 이제 홍릉이라고 그 영조의 첫 번째 왕후인 정성왕후. 정성왕후는 이제 연인구 시절에 이미 부인이 됐어요. 근데 이제 조선시대에 아무래도 영조가 제일 오래 재위했던 군주니까 중전으로서도 제일 오래 재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기 원래 그 이제 제일 오래 재위한 중전으로서 여기에 딱 묻혔어. 후사 없이 죽었어요. 근데 그래서 영조가 처음에는 그 여기 같이 묻히려고 정성왕후를 여기다 이제 묻어놓고 그 다음에 저 옆에 자리를 하나 비워놨어요. 그 쌍릉 형태로 자리를 비워놨는데 문제는 영조가 그러고도 더 오래 산 거야. 그러고도 더 오래 살아가지고 이제 그 정순왕후랑 두 번째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전책봉을 또 하잖아요. 그 정순왕후, 그 경주김씨. 그래가지고 정순왕후랑 같이 동구릉에 묻혀버리면서 그래서 정성왕후 혼자 옆에 영조 기다리는데 전하 언제 오시옵니까 했는데 끝내 안 오네. 좀 슬프다. 하필이면 이 서울은 이 배치도가요 사실 좀 한 그 장옥정의 그 대빈묘부터 시작해서는 좀 되게 그 안쪽에 깊숙이 들어가야 짓거든요. 그래서인지 아까 서울릉에 저기 그 숙종 있는 그 명릉은 거긴 입구 쪽이다 보니까 거긴 사람이 많았거든. 근데 여기는 사람이 없어. 여기까지 넘어오는 사람이 거의 없나 봐요. 자 그러면 이제 딱 하나 남았으니까 창릉에 가보도록 할게요. 네 드디어 끝까지 왔다. 여기 이 서울릉이 생기게 된 아주 이제 중요한 곳이죠. 이 창릉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서울릉이 조성될 수 있었던 건데, 근데 솔직히 창릉이 솔직히 제일 먼저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그 경릉? 경릉은 이제 나중에 승격된 거고, 그 창릉은 너무 이제 깊숙이 만들어졌다. 그래가지고 여기 창릉의 특징은요, 약간 이제 좀 둘이 각방을 쓰고 있어요. 예종이 저쪽이고 그 다음에 안순왕후가 이쪽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안순왕후는요 연산군 5년까지 사네. 그리고 이제 창릉 예종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여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종이 원래 헌릉 옆에다가 원래 초장지였는데 거기가 이제 막 그 풍수지리 하는 사람들 막 터가 안 좋다 뭐 그랬는데 진짜로 그 세종의 후손들이 좀 약간 그 끝이 안 좋았잖아요. 문종 요절했지. 세조는 그 단종은 계유정난으로 죽어 폐위되고 나중에 영월에서 죽지. 그 다음에 이제 세조 같은 경우 세조는 이제 덕종 일찍 죽고 예종도 일찍 죽어요. 그 세종의 능을 영령령으로 옮기기 전까지. 그 어쨌든 예종도 일찍 죽는데 그래서 예종 몇 년 안에 그래서 이제 예종 같은 경우는요
업적이 딱 한 개 정도 기억이 나죠. 경국대전을 완성을 해요. 성종 때 반포는 하지만 완성은 예종 때예요. 네, 그걸로 끝이에요. 네, 오늘은 이제 조선 왕릉에서 동굴흥 다음으로 규모가 두 번째로 큰 서울흥이 와봤는데요. 넓기는 동굴흥이 더 넓은데 동굴흥은 사실 서울흥처럼 그렇게 극한의 언덕길은 없어가지고 차라리 좀 약간 서울흥 쪽보다 동굴흥 쪽이 좀 걷기는 더 편한 것 같아요. 일단 서울흥은 원래 이게 여기 예종의 창릉 때문에 이 동네가 창릉동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창릉까지 오는 길이 너무 극한이야. 막 그 몰라, 나중에 다른 왕릉에 가면 또 어떤 난코스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여태까지 왔던 왕릉들 중에서 일단은 기본적인 그 모든 왕릉들을 다 가기 위해서는 그 가는 길 중에 제일 빡셌던 것 같아. 아, 그리고 지금 아까까지는 날씨가 완전히 쨍쨍하게 좋았는데 지금 막 빗방울이 쏟아지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오늘 서울흥 편은 네, 지금 날씨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급하게 마무리 해야 될 것 같네요. 아, 동굴흥 때는 그냥 눈이었는데 차이 비보다 눈이 났거든. 네, 네, 오늘은 비가 오니까 그래서 이제 모자를 이렇게 쓰고 네, 일단은 나는 집에 들러서 우산을 갖고 성당을 가야 될 것 같아. 다음에 어디부터 갈지는 좀 네, 상황 봐서 결정하도록 할게요. 지성인 여러분들,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 빨리 가자.